처음에 우리 유지태 씨를 우리 배우분들이 미팅하는 자리에서 딱 만났을 때 그렇게 깜짝 놀라셨다고요. 맞습니까? 이신영 씨 얘기 좀 해주세요. 예, 저는 전에 이제 지태 형님하고 스타의 연인이라는 작품을 하셨죠. 되게 오랜만에 뵀는데 그때는 되게 젠틀한 느낌의 어떤 교수님이셨는데 갑자기 되게 조언이 온 것처럼 정말 퍼지셔가지고 저도 그때 몸 많이 키웠었는데 좀 상대적으로 좀 자괴감도 들고 아, 그 정도예요? 한계가 있구나. 네, 많이 놀랐습니다. 그 캐릭터를 맡게 되면 일단 외형부터 그 캐릭터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조건이 넘사벽 피지컬을 좀 가져야 돼서 일단 20kg 정도 증량을 좀 했고요. 근데 예전에 또 20kg 정도 증량을 작품 때문에 했던 적은 있었지만 그 머슬을 좀 키우고 근량을 늘리는 작업들은 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. 그래서 일단 외형이 중요해서 보디빌더 방식으로 몸을 일단 키웠고요. 그리고 작품에 계속해서 이제 대사를 집착하면서 대사에 집착하면서 대본에 집착하면서 캐릭터 분석을 했었습니다. 야, 정말 이 살크업이랑 벌크업은 너무 다른 거잖아요. 근데 근육량을 늘리면서 벌크업을 한다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작업이었을 것 같고 그 예전에 입었던 옷이 하나도 안 맞겠는데요? 네, 지금 새로 다 사고 있어요. 네, 축하드립니다. 자, 또 새로운 옷이 생겼으니까요. 자.